학부모 복귀해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. 학부모 입장이 되다면 학부모 입장이야. 그러니까 어렵게 학부모를 왜 이렇게 그 세뇌를 시켰습니까? 세뇌가 아니고 제가 뭐 나이가 몇 살입니까? 세뇌가 되신 거지.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한국 전체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래요? 아들이 해봐. 제가 요번에 학교가 딸입니다. 어디 보사 탐작 받았는데? 예, 예. 그래서 그래. 그 잘못된 과거든. 잘못되다요. 그러니까 잘못 학교가 만든 과라 이거예요.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네. 아니, 어떻게 예술을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십니까? 아, 잘 됐어요. 그냥 고생하지 마세요. 저는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. 근데 그거는 빠르게 생각 안 하시고. 근데 설사 천장학과, 그러니까 아까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. 그건 시스템에 예. 관련된 문제다, 그게. 학교 자체가 잘못된, 예, 학동. 근데 그 얘기는 지금 학부모님하고 하실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자제분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예. 잘 하도록 내가 다 확인을 해드렸고 믿음을 주었어요. 학과를 없앤다는데 학과를 학과 안 없앤다고 그랬어요. 걱정하지 마시오. 분명히 얘기했어. 걱정하지 마시오. 없앤지 아니다고. 학과 근데 그럼 학과가 잘못됐다면 그 말씀. 그러니까 그런 그 저 우리 저 여기다 얘기해줘야 돼. 너네 영상과지. 예. 지난번에도 너 내가 얘기해줬잖아, 그치? 어? 어? 아, 너 뭘 얘기했는지 생각 안 나니? 아니, 근데 협동과정은 저는 협동과정원에 속해 있는 사사탐사과를 원하는 거지. 그래, 그걸 다 얘기해줬잖아. 그거 다 안 없앤다고. 협동과정도 안 없애시는 거지. 협동과정은 조율이 필요해. 그렇지만 네 공부하고 있는 과는 안 없애. 근데 저희는 연구원으로 가는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나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. 그건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알아서 다 잘 해줄 거야. 왜 그런 걱정을 해?